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그 아이들을 이제 의존성 성격장애라 그래요. 그런 거는 되게 부모님들이 과보한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걸 부모님이 다 대신해줬어. 그러면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모님께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게 습관화 되게 돼요. 그게 나이를 먹어도 안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생각보다 저분 생각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뭐지? 그게 이제 해리 현상 비슷한 게 생겨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있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상태가 좀더 가게 되면 이제 정신병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은 자식들이 망가져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작업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표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부모님이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1대1로 만났을 때는 만약에 돈이 생기면 뭐할 거니? 라고 물어봐요. 100만 원 생기면 뭐 할래? 그럼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진 애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뭘 사겠다 그래. 부모님 말고 너를 위해서 뭘할 거냐? 그러면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대. 몰라. 몰라.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올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네가 너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에 목록을 만들어 와봐. 그게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구들을 갖다 조금씩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살아나면서 이게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존적인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역할을 해요. 기대 부응하는 역할.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신부들한테 많아요. 신부 역할 놀이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신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엄청난 기대를 걸죠. 새 신부들한테 특히. 거룩한 사제, 기도 열심히 뭐 하고. 하는 사제, 뭐 하는 사제. 그 어떤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자들이 사제에게 바라는 그 기대치에 대해서 쓴게 있는데 20가지인데 읽으면서 막 숨이 막히게 됐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심지어 그걸 다 해주시기를 또 바라죠.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존적인 신부, 착한 애 컴플렉스인 신부들은 이걸 100% 다 하려 그래. 그러니까 탈진하는 거. 그러다가 이게 이 탈진하는 신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착한데 살아있질 않아. 강론을 하는데 느낌이 없어. 그냥 읽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생동감이 없어.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래. 맞아. 이거 어이없어 진짜. 어휘들을 살아있지 않는 어휘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양반스럽고 점잖고 별 문제 안 일으키는 신부인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니까 뭐 밥을 먹으러 가서도 어떻게 드셨는데 어떠세요? 그럼 뭐 주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하는 마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모든 걸다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런 게 탈진 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신부님들이 꽤 많아. 근데 그분들이 사고를 안 치고 신자분들한테 온유하게 대하니까 성인 신부라는 얘기를 듣는데, 문제는 본인의 그 안에 내부가 점점 이렇게 공허해져 가는 거예요. 자아실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죠. 늘 생각하는 게 사제답게 산다는 게 뭐지?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 근데 사제생활이건 어떤 생활이건 내가 살아나야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지 사제생활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이 역할만 주어지게 되면은 역할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부가 여기 와서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여기 와 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맞아. 껍데기만 와 있는. 그렇죠. 느낌. 껍질만 와 있는 거죠. 그런 신부님들을 만나면은 뭔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 표정도 별로 없고 말도 별로 없고, 근데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가 생동감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뭐가 짓눌려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게에. 그래서 야, 이거 환자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신부님들이 신자분들이 칭찬을 해. 근데 가까이 가진 않아. 근데 칭찬을 해요. 본인도 또 뭐 본인이 세속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수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마음이.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체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체력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죠. 현실과 이상의 그 갈등은 괴리감 때문에 내가 없으니까. 저게. 내가 없어. 그때서 이제 그때 마음이 약한 분들은 우울증으로 빠지고 조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하니까 술을 먹고 술 먹었을 때 그 맛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중독이 되고. 아, 그건 사실 그 정도 가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될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찾는 작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사제로서 훈련을 시키지 나를 찾는 작업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부생활 상담을 한 게 신부생활 10년 차 때였거든. 10년 차 때 무기력증에 걸린 거예요. 강론을 하는데 처음에 보좌 때는 막 그냥 사랑받았어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강론을 하면서 난 그냥 재밌게 해드렸는데 이게 신자분들 현실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회의가 왔어. 그 다음에 강론을 못하게 했던 거야. 근데 접본단 끝나고 명동성당에 갔는데 명동은 사회 문제가 그때 굉장히 심각해질 때요. 내 강론이 이 사람들한테 먹힐까?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벗을 생각을 했었고 우울감에 빠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일반 본당에 갔는데 일반 본당 가서는 계속 술만 먹었어요. 나를 잊어버리려고. 그다음 본당 가서도 계속 술만 먹었어요. 술 먹었을 때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손 떨고 신자들이 강론을 뭐 그런 거 하냐고 이제 비난 듣고 그 이제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로에서 이제 카운슬링을 받았는데 나를 카운슬링해 준 신부님이 나한테 첫 질문 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내 생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내가 뭘 원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 신부님이 신부님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묻는데 그게 너무 낯설었어. 그거에 익숙해지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 동안 뭔 얘기를 하면 딴 사람 건 말고요. 신부님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느낌을 얘기해 본 적이 없고 예를 들면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고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음식은 뭐 어디서 뭐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 그거 말고 맛있어요? 맛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대답을 원했는데 나는 계속 설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 이런 것도 그때 내가 썼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 굉장히 어렵고 포장된 언어들을 갖다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적으로 보여야지만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안 들킬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신부한테 가면 그걸 여지없이 다 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거 말고 신부님 느낌 생각. 그 1년 동안 이제 깨지면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아 이건가 보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내 느낌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때 안에서 뭐가 이렇게 야 요만한 힘이 하나 생기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엔 느낌을 토해내기 시작했어. 그때 뭐가 안에서 올라오더라고. 그게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나를 말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이 나왔어. 이 음식에 내가 먹었더니 맛이 없어.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맛없다고 얘기했다가 저 사람들이 나를 입이 짧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럼 못 먹는 거지. 이거는 먹어도 먹고 체하는 거지. 딱 그런 체증 걸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착 하나의 콤플렉스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야. 굉장히 의존적이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착한 척하는 나만 봤던 사람들이 왜 달라졌어요? 그런 거. 변했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그렇게 거칠어지셨어요? 그래.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생겨요. 그때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다시 옛날로 살기 싫어. 그런 느낌이 올라오면 이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고, 그러니까 영신 수련 과정하고 비슷해. 나는 근데 심리치료를 하면서 진짜 가톨릭의 영신 수련이 이게 장착이 되면은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기 목소리 내는 거. 근데 그걸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 역할도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내면은 밟아버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중간은 간다라는 그런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못 나오면 망치로 막는 거. 쳐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피어나게 해줘야 되거든.